할렐루야. 계속해서 전교인 성경 읽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지구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도 복음서를 넘어 신약 교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에서 로마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울 서신인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 그러나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헤치고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 바로 고린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신약시대의 고린도는 로마인들이 세운 항구와 군사기지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게 되면서 자유분방하고 복합적이며 신분이나 형식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많은 제화가 오가는 무역한 특유의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 숭배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특히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타락과 음란의 온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이후 발생하게 된 많은 분파로 인한 혼란과 성적 타락, 부도덕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신앙과 은사를 해석함에 오류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도중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의 죄악상을 보며 암담함을 금치 못했으나 곧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유하며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세 번째 선교여행 중인 AD 56년경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그 핵심인데, 많은 애착이 있었으나 또한 그의 큰 근심거리이기도 했던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고민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방사회에 설립한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해결해야 될 실천적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더욱 가치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글로에 집에 보낸 편지에 대한 대답으로 첫 번째로 분파로 분열되어가는 교회를 향한 충고를, 두 번째로 교회 내 성적인 음행과 부도덕한 모습들에 대한 판단을, 세 번째로 성도들 간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것을 복음과 신앙 기준에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을, 두 번째로 우상에 바쳐진 재물 앞에선 성도들의 자유와 한계를,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자세 등을 역시 복음과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이라는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 안에서 질서 있는 성도다운 삶과 믿음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얼마 후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배경으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 존재했던 바울의 반대파들로 인해 생긴 거리감과 관계적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 의해 공격받았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갈등의 해결과 사도성과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두 번째로 부재와 헌금에 대한 자세와 격려를, 세 번째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과 거짓 사도들에 대한 주의와 염려를, 역시 복음적 관점에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대답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교회가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의 올바른 신앙과 성도다운 삶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와 너무나 닮아있는, 또한 여전히 세상적 인간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쉽게 갈라지고 여전히 쉽게 흔들리며 수많은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과거의 고린도와 그다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성도다운 삶을 지켜낼 힘과 방법은 여전히 복음에, 그리고 주님 주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계절 고린도 전후서 함께 통독하시면서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세상적 혼란과 공격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승리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교회를 너무나 염려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앞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